보신 것처럼 가상자산은 급락하고 또 주식시장도 신통치 않다 보니 갈 곳을 잃은 돈이 은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맡겨놓고 다른 투자처를 고민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창섭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 잔액은 654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쉽게 입출금할 수 있는 초단기 예금 잔액이 2주 만에 28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자금 환불과 가상자산 및 증시 조정이 겹치면서 대기자금이 은행 유동성 계좌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증시로,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했던 돈이 다시 은행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일시적인 대피처로 은행을 선택한 겁니다. 조정이 조금 더 본격화되면 빠져나오는 자금이 좀 더 많아질 거고요. 요구불 예금이건 MMF건 이런 단기 금융상품 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나. 하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가상자산 투자자 성격상 여전히 파생상품 같은 위험자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선호 성향에 따른 다른 자산군으로의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식이나 원자재 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세로 자금을 빨아들인 가상자산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머니무브 현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